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제품은 터틀비치의 스텔스 프로 무선 헤드셋입니다. 이 제품은 보안 마이크와 2차 마이크가 있는데 이번 테스트는 보안 마이크를 다루겠습니다. 폴라 패턴은 단일지향이고 3000Hz 기준 30dB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앱을 통해 노이즈 게이트를 활성화하여 작은 소리를 차단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필요한 기능은 다 때려박았다는 평가를 받는 제품다운 스펙입니다. 실제로 주변 소리는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게이트 기능은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음악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음질은 초고음역이 잘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만한 특성이긴 한데 자연스러움은 살짝 아쉽습니다. 이보다는 주변 소리 제거 성능이 더 아쉬웠는데요. 3000Hz 기준 30dB 노이즈 리덕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딱히 주변 소리를 잘 억제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앱에 있는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말하는 순간에 주변 소음이 함께 커지기는 하지만 팀보이스를 진행할 땐 확실히 나은 특성입니다. 이전 제품들에 비하면 마이크 성능이 향상되긴 했는데 다른 제조사 제품과 비교한다면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